제11회 STC 트로피 경주 1200m 부경의 3경주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자, 4번 노던비드를 놓고 한방 찍어먹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외곽에 9번마 샤카, 안쪽에 1번마 라운스트롱, 빨갱이들 싹 뽑고요. 자, 주력 한방, 자, 재검 잘 받고 나오는 6번마 금화제프트의 앞전입니다. 자, 쌍복지 4번, 6번, 4번, 6번, 주력에 2번, 자, 쌍복지 4번, 6번, 4번, 6번, 주력에 2번. 안쪽 2번 황후대장군과 바깥쪽 4번 노던비드, 4번 노던비드가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6번 금화데프트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 6번 두 마리 팽팽한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해 나갔고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소요경마 과천 8경주입니다. 쌍복 대가리는 자, 요놈이 앞선 전개가 가장 빨라 보입니다. 달맞이를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주력 한방 같이 앞선 따당으로 한번 기대를 하는 경기입니다. 1번마 미스터 퀄리티의 앞선 쌍복제 5번 7번 쌍복제 5번 7번 7번 미스터 퀄리티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4마신 5마신 벌려내는 7번 미스터 퀄리티와 다비드 기수 단독 선두. 이번 경주 직선주로에서 8번 새벽 벤트 조재로 기수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암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호 경마 과천 2경주입니다. 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애플퀸이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력으로 한 놈 때리는 아나짜리 김태희 기수가 앞에 뽀로록 갔다 섰는데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2번마 이스트라이징을 한번 노립니다. 자, 쌍복식 3번 2번 3번 2번 선두 노리는 안쪽에 2번 이스트라이징 조한별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권 노리면서 바깥쪽 3번 애플퀸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2번 3번 3번 2번 3번 애플퀸이 바깥쪽에서 지켜냅니다. 안쪽에 2번 이스트라이징 외곽에 6번 샤인볼트가 3위로 국산 6등급 1700m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소요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경계가 유리하게 빠질 수 있는 3번마 블러드 마운틴을 놓고요. 자, 주력 한 방은 1700 경주 거리 경험도 있고요.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쌍복식 3번 7번 3번 7번 3번 7번 3번 7번 7번 썬더갤러프 2위로 밀려납니다. 두 마리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3위권 다툼 9번 퀸 아비게일과 5번 코스모킹 두 마리가 3-4위 접전입니다. 7번 썬더갤러퍼가 다시 뺏어냅니다. 7번 3번 9번 국산 5등급 1200m 서울의 5경주 소요경마 과천 5경주입니다. 2번 쓸모놓고 가야죠. 자, 2번 쓸모놓고 6번 베스트 클론 장복식 2번 대가리에 6번 장복식 2번 대가리에 6번 뺏고 뺏기는 선두 접전 속에 6번 베스트 클론과 2번 쓸모 두 마리가 여전히 팽팽하면서 안쪽에 1번 퍼스트슈와 조상범 기수도 여기에 갔습니다. 6번 베스트 클론과 2번 쓸모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퍼스트슈까지